요즘 시대가 좀 그렇잖아요. 기술도 많이 발전했죠. 맞아. 스마트한 장치는 없나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인공지능 기반 인체 감지 시스템인데요. 위험 지역에서 사물이 아닌 인체를 감지해서 경고해주는 장치이고요. 두 번째는 충돌 방지 안전 장치인데요. 지게차가 운행할 때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이를 감지해서 지게차를 정지시켜서 충돌을 막아주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통합 안전 시스템인데요. 로봇이 작동하는 위험 지역에 근로자가 있으면 이를 인식해서 즉시 로봇을 정지시켜서 사고를 막는 장치입니다. 야, 이렇게 정말 스마트한 장치들도 지원이 되는군요. 잘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부주의할 때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실 어떤 게 위험한지 잘 몰라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안전을 위해서 정말 알아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전교육 같은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교육도 이렇게 해주시나요? 예, 맞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요.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프레서와 같은 위험한 작업을 하는 사람은 특별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안전보건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받으면 됩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